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건설융합학부 토목공학전공 지도교수 김장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공학이란 무엇이고 토목공학 전공자의 진로와 강원대학교 토목공학 전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통 토목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삽질을 연상합니다. 자, 이는 흙과 나무를 연상시키는 토목이라는 용어와 겉으로만 보이는 공사 현장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토목공학은 영어로는 civil engineering, 즉 시민공학을 의미합니다. 공학의 시초는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접목한 군사공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8세기에 이르러 이러한 과학기술들이 교량이라든지 상하수도, 제방과 같이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군사공학과 대비되어 이를 시민공학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시민공학을 토목공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토목공학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냐면요. 2000년 전 중국 고서에 축토구목 백성안지라는 글귀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축토구목 백성안지가 어떤 의미냐면요. 과거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고자 세웠던 만리장성과 같이 흙과 나무를 쌓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의 토목공학은요. 인간의 행복과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상하수도와 같은 시설들을 계획하고 설계, 시공, 유지관리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그 토목공학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사진은요. 2012년 준공된 이순신 대교입니다. 이순신 대교의 개통으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기간 동안에 300만 관람객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까지 배를 이용해 가지고 왕래를 하던 묘도 주민들에게 항시 육지로 접근이 가능한 교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을 크게 개선한 사례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도를 잇는 가덕대로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그림은 가덕대로 상에 있는 가덕터널입니다. 가덕터널은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어서 바다 밑에 가라앉혀 만든 해저터널입니다. 이 해저터널의 총 연장은 3.7km에 이르고요. 이 가덕터널이 개통으로 인해서 부산과 경남 거제 간 이동시간이 무려 1시간 20분이 단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4천억 원이 넘는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소양강댐입니다. 소양강댐은 1973년 준공되었고 총 저수량이 29억 톤에 이르는 초대형 다목적 댐입니다. 이 소양강댐의 건설로 인해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이 식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연간 353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서 전력 공급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진은 KTX 강릉선입니다. KTX 강릉선은 수도권과 강원도 동부 지역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노선입니다. 기존에는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소요되었으나 KTX 강릉선을 이용하면 그 시간이 무려 1시간 4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KTX 강릉선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목공학은 현재 우리 삶을 개선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목공학은 앞으로 미래의 우리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변모해 나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구조물 제작이라든지 충전을 하면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스마트 도로, 차량을 시속 1200km 이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하이프루프 건설과 같이 토목공학은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토목공학 전공을 하고 난 뒤에 현재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학 전공자 여러분들은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그 민간 분야에 있어서는요, 뭐 엔지니어링 업체라든지 중공업, 건설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공공 분야는 정부 부처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자, 사실 기술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토목이라는 전공 자체가 기반 기술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수요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각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는 등 그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공 소개에 이어서 융합학부, 그 강원대학교 건설융합학부 토목공학 전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토목공학 전공은 1939년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의 전신인 삼척 공립 직업학교의 개교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91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2010년 일반대학원이 개설됨으로써 연구와 교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건축공학 전공과 건축학 전공이 융합되어 건설융합학부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융합학부에는 사회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설계, 시공하는 토목공학 전공과 주거문화와 문호시설, 주거시설과 문화시설을 설계, 시공하는 건축공학 전공, 창의적인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학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목공학 전공에는요, 총 7분의 교수님이 다양한 전문 분야를 열정적으로 지도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구조해석 분야의 이하균 교수님, 콘크리트 구조 재료 분야의 박철우 교수님, 토질 및 기초 분야의 반옥희 교수님, 수자원 및 해안 분야의 하태민 교수님, 콘크리트 구조 및 시공 분야의 김용재 교수님, 합성 구조 및 스마트 구조 분야의 저와,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 구조물 안전 분야의 김승원 교수님이 각 전문 분야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 중 박철우 교수님은요, 토목공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셨고요. 반옥희 교수님은 토지 및 기초 분야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지방공학회 회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저명하신 교수님과 다양한 전문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열정적으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그 각 분야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질 및 기초 분야를 연구하는 토질 실험실입니다. 토질 실험실에는 기초의 공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삼축 압축 시험기라든지 안밀 시험기 등 다양한 실험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및 해양 분야를 연구하는 수리 실험실에는 파도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한 조파수조와 지진 및 폭풍에 의한 물의 급격
혁혁한 운동을 해석하기 위한 병렬 연산 서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 및 재료 분야를 연구하는 구조실험실입니다. 구조실험실에는요, 구조부재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만능재료시험기, 밴딩시험기, 그리고 부재의 에너지 흡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충격시험기 등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첨단 시설을 바탕으로 재학생들은 다양한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할 수 있고 실용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의 노력으로 토목공학 전공은 4회 연속 우수 학술 연구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연구 분야 최우수 학과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기술 경연대회 등 여러 경진대회에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현장 견학이라든지 전문가 초청 특강, 전공체험 박람회, 학과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공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의 꿈과 미래를 키워나가고 싶은 여러분에게 강원대학교 토목공학 전공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